근데 파는 게 달아요. 달아. 달아. 이게 혹시 고추장 셰프는 안 들어오겠네.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파는 게 좋던데. 네, 네. 저희는 파는 게 참 좋아요. 저희 엄마가 담근 거보다 파는 게 좋더라고요. 네, 네. 자 고춧가루죠. 고춧가루가 네, 고춧가루.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청양고춧가루도 있기 때문에 일단 헷갈리면 안 돼요. 근데 네. 일반 고춧가루하고 청양고춧가루의 구별 방법은 먹어보는 수밖에 없어요? 이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보통 매운 고춧가루가 더 입자가 고와요. 기본적으로 일반 고춧가루도 더 곱게 갈수록 더 매워져요. 그래, 맵게 하려면 정말 계속 곱게 갈아서. 그렇죠, 그렇죠. 조롱 얘기할 때마다 면허 있는 사람 같아. 그래서 김두식이 얘기한 얘기들을 다 검증해보세요. 네, 일단 그러니까. 검증해보세요. 네, 보증해보세요. 보증해보세요. 제가 근데 그냥 막 붙어요. 저도 왜냐면 이런 거 다 아침 프로 이런 데서 아침 프로 아침 프로 이런 데서 되게 열심히 먹거든요, 그런 거를. 김두식 넓고 얇다. 그렇죠. 그렇죠. 자 일단 고춧가루를 자 두 숟갈. 그다음에 설탕 1/2 숟갈. 근데 이게 지금 좀 약간 헷갈리네요. 그냥 간장인데 양조 간장 아닌가요? 그런데 이제 이거용은 사실 진간장이 더 어울리죠. 아,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차이가. 아, 그렇죠. 진간장과 양조 간장은 뭐가 달라요? 양조 간장은 향이 나요. 향신이 나요. 그러니까 아. 좀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생으로 찍어 먹고 만두나 그렇죠. 회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그럴 때 이제 양조 간장 쓰죠. 다 알아. 그냥 저기 작가로 있어주세요. 그럴까요? 네, 그럼 편할 것 같아요. 스텝으로 자료를 주시고. 아, 그럴까요? 간장 한 숟갈. 부러워지겠네. 역시 손이 떨리네요. 물엿 들어가요. 저는 요리하면서 아, 예. 가수로 데뷔하고 싶어요. 그렇게 노래를 해요. 아니, 네. 아니 오디션을 보든가 나한테. 물엿이 어디냐. 알겠어요.